지금 고등부 영어 능률 1, 영어 3과 본문 뒤에 있는 supplementary 자료 가겠습니다. 자, 갈게. Is eating fast food a good idea? 자, fast food을 먹는 게 좋은 생각일까? 하고 물어보고 있어. 자, 여기 eating의 답 있죠. eating이 뭐다? 시작.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야. ing의 출처를 밝혀야 돼. 얘가 뭐야? 동사. 주어 자리 ing 당연히 동명사 그렇지. 좋았어. 그 다음에 in the mid-20th. 자, 20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 century. 여기서 century야. century라는 게 100년을 말하는 거지. 20세기 중반에 something new. 근데 사실 something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건 100%야. 그치? 해석해 볼래? something, 어떤 것, new, 새로운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시작. 새로운 것. 그렇지. thing으로 끝나는 말 또는 thing one. 바디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래서 new something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appeared in many people's lives. Life's 대답 있죠. 이거 life의 복수형이지? 삶이야, 생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 The world began. 세상은 뭐 하기 시작했지? Fast food을 먹는 거 시작했다. 질문. eating을 두 단어로 써라. 그렇지. to eat라고 써도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love like begin start 이런 애들은 to 부정사 동명사 두개다올수 있다. 그렇게 배웠어. 자, 그다음에 가자. 중요한 거. Because it is served so quickly, many people really love fast food. 왜냐하면 그것이 대접했니 대접받았니? 이게 이시 뭘까 이시? 이시 뭘까? fast food. 그것은 너무 빨리 대접을 받아 제공되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fast food를 사랑한다. 근데 자, it is convenient. 편리하고 fits. 그래서 and가 나왔네. and는 병렬을 찾아야 돼. 뭐가 병렬이야? is하고 fits. 3인칭 단수 비동사, 3인칭 단수 일반동사.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자, 대등접수가 나오면 뒤에 거에다가 건들지. 앞에 거는 놔두고. 자, 편리하고 fits our busy modern lives. 우리의 바쁜 현대 생활에 맞는다. fits. 맞는다. 부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many people lead. 여기 lead는 이끌다잖아. 여기 lives가 있네. lead a life. 이게 무슨 말이야? 삶을 이끌어 나간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산다. 이런 얘기야. They don't have much time. 그들은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이 없어. 자, 투군. to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자, 요리할 시간. 그러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or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에게 fast food can be one way. 시간을 절약? 할 방법,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가 이고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 to 부정사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뭐뭐 할,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할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 자, 그다음 읽어볼래 준혁아? 시작. Ordering a meal from a fast food restaurant is much quicker than cooking. 오케이. 자, 주어는 동사 찾는 게 문제야. Ordering a meal from a fast food restaurant. 이 from 전면구지. 전면구는 문장 성물하니까 빼놓고 뭐가 주어다? 미리 주어다? Ordering이 주어다. Ordering이 주어지. 동명사가 주어이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R이 아니라 is가 온 거야. 그렇지. Fast food restaurant에서 나오는 meal 식사를 주문하는 것은 much quicker than cooking. 요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than이 나오는데. than 대등접속사 격이야. 그러니까 얘는 병렬이야. than 뒤에가 ing지? 그럼 than 앞에도 ing야. 뭐가 ing야? ordering이야. 그러니까 ordering은 알겠어. 그럼 than 뒤에 cooking까지 챙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much에다 별표. much는 많은이란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요 자리에 모음은 안 된다. 배리 오면 안 된다. 그 다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much still even a lot far. 얘네들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다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자, 먼저. We also. 우리는 또한. Don't need to. 자, don't need to 네모 박스. 다른 걸로 바꿔라. 시작. Don't have to. 그치?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지.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치? 하나만 더 하자. Don't have to랑 바꿀 수 있는 거. 시작. Need not. 그럼 무슨 뜻이니?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뒤에 다 동사 원형이 와야겠지. 우리는 마켓에 갈 필요가 없다. 또는 wash dishes. 여기서 wash는 뭔 말이야?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Moreover, 게다가, moreover, it can be, it also be cheaper. 더쌀 수가 있다. 가격이 더 적게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간을 키는 거야. 이 시간을 키는 게 뭘까? 그것이 더쌀 수가 있대. 뭘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나오는 음식을 여기 오더링 하는 거, 주문하는 것이 더쌀 수가 있다.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병렬이지? 자, 뭐가 병렬이야? 마켓에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야? Don't need to 동사원형. Don't need to 동사원형. 그러니까 두개다할둘 중에 하나를 할수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 다음에 a set of burger and fries. 버거와 이 fries 감자튀김이지 이런 것의 세트는 종종 더 싸다. 뭐 하는 것보다 싸냐면 uncooked food from a market. 시장에서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사는 것보다 더 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buying은 동명사지. 많은 것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동명사를 쓰였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언국대. 이건 어휘 문제지. 사실은 요리 한된 음식이 아니라 요리 안된 음식을 사가지고 다시 다듬어야 되는 거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그다음에 all of this. 이 모든 것은, 자, 밀리언은 원래 s나 es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뒤에 of가 오면 막연한 수가 되지. 그냥 몇백만이 정확히 아니라 수백만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럴 때는 뒤에 꼭 S를 붙여줘야 된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중요한데, all 다음에 그냥, 왜 all을 쓰지? 그냥 all this라고 하면 안 되나?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여기 대명사가 나오거나 관사 더가 나오면 꼭 of를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이건 부사지? 컴마. 게다가 또 접속 부사가 또 나오네. 그러나, 동시에. 패스트푸드는 can be harmful to our health. 우리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 Be harmful to 뭐뭇에 해가 된다. 이거 외워놔야겠지? 자, 그 다음 읽어볼래? 시작. People. People, Who? people eat fast food on a daily basis have an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and serious weight problems. 오케이. 여기 관계대명사가 보일 거야. 자, 가자.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으면 끝나는 건데. 자, 피플이 주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어는 이 문장은 뭐다? 쓸데없는 수식어구지? 아, 수식어 거품이야. 누가 주어야? 사람들이 주어야. 뭐가 동사야? 가지고 있다. 그치? 근데 have an increased risk of 그러면 뭐뭇에 대한 증가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의 위험이 있냐면 Developing heart disease. 이 develop가 발전하다, 개발하다,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서 무슨 뜻이 이게? 병이 발발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심장병 또는 심각한 weight problems. 몸무게지? 심각한 체중 문제를 발병할 이것이 이제 생길 증가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무슨 사람들이? 자, 뒤에 있는 요 문장, 요거는 형용사절이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형용사절이야.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네.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야? 지금 딱 보니까? 주격이지. 주격은 뭐가 시험에 잘 나오나? 주격은 바로 뒤에 동사가 오지. 이 동사의 수가 중요해. 수가. 여기다 S를 붙일까? 단수동사 쓸까? 아니면 복수동사 쓸까? 근데 보니까 여기가 선행사가 선행사의 수에 뒤에 있는 동사를 일치시킨다. 앞에가 복수니까 있겠어, 이시겠어. 있을 써야지. 그치? 있지를 쓰면 안 된다. 중요하다. 해석은 뒤에 거 하는 앞에 거지? 자, on a daily basis. 무슨 말이야? 매일을 기초로 와요. 그러니까 매일이지 뭐. 자, 매일. 자,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뒤에 있는 동사. 여기다 뭘 쓰면 안 된다? 해지 쓰면 안 된다. 왜? 베이시스가 주어가 아니라 피플이 주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왜 여기 언을 썼어? 지금 increased가 아니라 risk를 말하는 거지. 위험을 좀셀수 있게 표현했는데, 자, 증가된 위험이겠니? 증가시키는 위험이겠니? 당연히 증가되니지. 그래서 ing 쓰지 않고 ed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weight 이런 것도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weigh는 동사야. 이건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 웨이트는 체중 또는 몸무게 이런 뜻이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some people say that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접속사지. 당연이지. 일반 동사 뒤에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지. Fast food는 one of the greatest modern inventions. Invention이 발명이거든. 뒤에 s를 붙이면 무슨 뜻이 돼?
발명품이란 뜻이래. 그래서 셀수 있다. 그럼 발명품이 되는 거야. 자, 가장 위대한 현대 발명품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후보는 뭐냐면 원어브야.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거든. 얘가 중에서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몇 개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 그래서 invention에 S 꼭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최상급 앞에는 더를 꼭 붙인다.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꼭 외워놔야 돼. 뭐라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렇지. 그 다음에 however는 가로놓고 나오지. 얘가 왜 however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했을까를 고민해야 돼. 그러나 위에는 무슨 내용이야? 그렇지. 되게 좋은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나 모든 발명품들이 어떻게? 모든 발명품들은 자 harmful ways 뭔가 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B를 빼버리면 지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 꼭 수동태로 써야 한다는 거. 수동태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all 다음에 of를 안 썼어? 왜? 보통 이 뒤에 뭐가 나온다? 대명사가 나오거나 관사가 나올 때만 여기다 of를 쓰는 거야. 그냥 all of inventions가 아니라 그냥 all inventions라고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가자. Why are we debate the value of fast food? Fast food의 뭐지 이게? 같이. 가치, 그렇지. 가치를 우리가 debate 하는 동안에. 이 whil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 뭐뭐하는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대조의 의미도 뭐뭐하는 반면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문맥에 맞게 여기는 무슨 뜻인가? 자, 뭐뭐하는 반면에 이런 뜻도 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자,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동안에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는 너 어닝 뭘 벌고 있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와일이야. 와일이 뭐만은 동안에 동안에 하는 거. 자, 다른 뜻이 있지. 시작. 볼. 그다음 또 뭐도 있다? 듀어링도 있잖아. 뭐만은 동안에. 그러나 얘네들이랑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왜냐? 폴이랑 듀어링은 전치사고 와일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전치사들이야. 그래서 바꿔 쓸수 없다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is fast food. Fast food가 adding something valuable to our lives or simply causing harm. 여기 이제 또 나오지. Something valuable. 무슨 뜻이야? 시작. 지금 귀중한 중요한 어떤 것,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래서 valuable이 valuable something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자, adding 하고 있나요? adding이 뭐지? 더 하고 있나요? 뭐를?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뭘 이렇게 더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simply causing harm, 그저 단순히 해를 커징만 하고 있나요? 자, 지금 우리 5월이 나왔는데 뭐가 지금 병렬이야? 생각해봐. 뭐가 병렬이야? 이건 뭐야, 지금? 진행형 현재 분사지?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현재 분사지?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형이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어. 패스트푸드가 우리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더해주고 있나요? 아니면은 함을 해를 현재 분사로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추가시키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to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